네, 교육감 선거는 모두 현역 교육감들이 승리하면서 4년 전과 판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화로 후보가 압축됐던 과거와 달리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무려 1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 프리미엄이 당락을 갈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설동호 후보와 성광진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현역인 설당선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설당선인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대전 미래교육 기반 위에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무려 6명의 후보가 경쟁한 세종시 교육감 선거도 최교준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제치고 3선에 성공했습니다. 2, 3위를 차지한 보수 성향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최당선인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세종시가 정말 말 그대로 교육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충남 역시 현역인 김지철 후보가 보수 성향의 나머지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탄소중립 생태환경 학교와 디지털 기반의 그린스마트 학교 조성 등 충남을 미래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특히 충남 미래 교육이 한 발 더 나가 우리 충남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교육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나란히 3선에 성공한 현역 교육감들이 마지막 임기 동안 연속성 있는 교육 정책들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